생기는 것도 있고요. 네. 아, 다리만 도주기로 잘 썼고요. 이게 이소포프. 네. 늘 아저씨 또가 같이 밟아주고 있고요. 네. 지금 타는 물린 것 같은데요. 짜오이 들어갔죠. 잠재적이요. 구리거든요. 아, 짜오 전사. 짜오 랜다. 탈론 전사. 자, 그럼 탑 놔두고 이쪽. 오히려 지금. 어, 다리만도 물렸어요. 여기 정 중앙을 지금 찔러, 찔러버린 거예요. 탑을 버리고. 탑은 어차피 상당히 먹혔고. 자, 여기 이 도미니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포탑이 없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돌아서야 돼요, 일명. 때리긴 때리는데 저거 약해, 되게 약해요. 우와. 때리긴 때려. 포탑이 때리긴 때려. 아, 때리긴 때려. 네, 때리긴 때려. 약해, 근데. 아, 지금 잭스가. 아, 포탑을 띄고 싸웠기 때문에 이 킬까지 따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저기를 가져가는 게 좋지, 저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좋지 못한 게 뭐냐면, 네. 부활하는 위치랑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저기를 일단 끊고 차라리 탑을 먹는 게 낫죠, 지금. 그렇죠. 자, 2대1이긴 하지만. 이 친구도 올 때까지만 소나가 버텨주면 되거든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새 점령 퀘스트. 퀘스트가 아. 있어요, 또 안에. 아, 물렸어요. 예. 네. 이러면 또 빨간 팀이 결국에는 탑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포탑 차이가 3대2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보세요. 저 점수가 떨어진 속도가 아... 파란 팀이 저 점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유리한 쪽은 점수가 안 때려져요. 아... 포탑 상황이. 아, 소나도 물렸어요, 지금 다시. 자, 여기 탈론도 지금 위험합니다, 보면. 아, 이거 얘가 잡히는 건 좀, 얘가 잡히는 건 큰일 나요. 왜냐면 바텀은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밀리나요? 바텀 밀리나요? 쭉? 이거 잭스가 깜짝으로 밀렸고, 이거 바텀이 밀리면 이거는 정말 크나크죠. 왜냐면 탑도 지금 다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보세 한번 내려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딱 봐도 게임을 제가 처음 보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좋은 타임에 내려가서 타이머들이 잡아냈고요. 지금 4대3이 4대3이에요. 블루팀 많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한번 올라와줬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면 또 블루팀이. 아... 탑을 먹냐 먹는 게 낫죠. 어차피 네. 하이머딩 거는 바텀을 저 지킬 수가 있으니까 탑 그냥 빨리 가서 먹는 게 나아요. 자, 이게 탑 먹으면 한순간 역전 됩니다. 지금 역전 되지만 그걸 유지해야 점수가 역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유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미 제라스가 하이머딩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르반 내려오죠. 자르반 자르반 내려갔어요. 바텀 쪽에 제라스랑 약간은 호흡이 안 맞았던 모습. 제라스가 지금 피어랑 마나 없나요? 아, 있는데도 그냥 빠지네요. 이러면 일단 한숨 돌리고 탑을 일단 주겠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이러면 역전 포탑이 파란 팀이 조금 더 많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땅따먹기 싸움 할 때 좋은 챔프가 보스 가는 게 맞네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 유지로 뛰어나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챔프. 그렇죠. 자, 일단 기안. 아, 이 게임이 너무 긴박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소환사역처럼 운영 싸움도 중요하고 막 그런데 일단 치고받고가 계속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피지컬 좋은 챔프들이 사랑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피지컬 플러스 팀원과의 호흡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게 라인전에서 너 혼자 단독으로 1대1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원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도미니언 이 맵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 운영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예요. 아.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이거 모르잖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근데 연구가 돼 있는 상태에 지금은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막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어 왔어요 달로 이거 좋네요. 네. 이러면 보세요. 바텀 쪽에 누군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럼 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팀이 바로 탑을 밀 수가 있죠. 아. 지금 블루팀이 탑을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역전을 하나 했더니만 다시 레드팀이 또 가져오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이게 사실은 도미니언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붙으면 네. 잘하는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끝납니다, 초반에. 아... 너무 쉽게. 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만큼 이해도가 중요하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끼리 붙으니까 굉장히 팽팽하죠, 지금. 와... 지금 스코어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싶었는데 다시 원점이에요, 지금. 그럼요. 지금 점수 보세요. 비슷비슷 하잖아요.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빵점이 되면 지는 거거든요. 네, 어, 물렸어요. 점령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파란 팀이 잡죠. 하지만 탑을 먹혔기 때문에 이제는 또 파란 팀이 손해. 네, 하지만 지금 파란 팀이 본 라인을 쭉 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예 이거는 탑을 포기하고 이러면 소나, 그렇죠. 소나가 탑을 약간 건드려주면서 다른 쪽이 바텀을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 자, 3대3이고 포탑 띄우고 싸우면 안 되죠. 블루팀 위험합니다. 지금 빼야 돼요. 그냥 빼야 돼요. 게다가 제라스가 부활했어요. 네. 아, 소나가 짜고 못 이기죠. 나 타워 끼고 이제 이제 소나는 버티는 모드. 그렇죠. 여기를 뺏기지 않고 시간만 끌어주면 팀원이 바텀 막고 올 거기 때문에 네. 먹지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뭐 깃발 싸움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땅따먹기 네. 싸움이에요. 네. 아, 제라스. 세요. 야, 확실히 왜? 어, 근데 백도어. 아, 이래냐 백도어.
다현씨 방향에. 자 이거 당했어요 당했어요. 자 서로 상대방 기지 쪽에. 네. 정면 싸움이 승부가 없다고 본 거예요. 여기 1대1 대결이죠 지금. 자 이거 예전에 탑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래. 지금 여기가 중립거점이 된 거예요. 중립거점. 네. 누구도 먹지 않은 땅이 된 거예요. 아까 7시가 중립거점. 아, 2대2죠 포탑이. 네, 네. 이럴리아가 지금 탈진은 있거든요. 탈진은 있거든요. 포탑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잭스를 누르기 좋을 것 같은데요. 탈진 걸고. 하지만 전사. 네. 이러면 또 바텀 먹고요. 다시 포탑 역전 되죠. 네. 다시 한번 레드팀 역전합니다. 어? 아칼리 오고 있는데요. 근데 레드팀 왔어요. 탈이 왔어요. 탈이 왔어요. 자 탈이기 스턴부터 빨리 걸어줘야죠. 여기 아직 누구도 먹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저기 중립이에요. 아무도 못 먹은 거예요. 이게. 아칼리가 제라스를 빨리 못 끊어냈기 때문에 지금 잭스가 오고 있거든요. 보드선 오히려 징거가 위험해지고요. 빨간 팀이 조금씩 우위를 점하는 것 같죠? 이제 보탑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건 위험한 대로. 그렇죠. 아 음악부터가 웅장하고 당장 뭔가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버하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미드를 봐가지고 너무 오버하시는데요? 아 잘 빠졌죠 진짜요? 아 경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짱 위험한데요?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 지키면 돼요. 지키면 어차피 이득이라서. 네. 바텀은 제라스가 맞고 탈론까지 옵니다. 하이머딩거가 오히려 이제는 탑을 가고. 네, 아카리가 미드로 가고 있는데, 아 보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라스가 이제는 하이머딩을 압도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째서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레드 타워 끼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례 하지만 탈론 굉장히 잘 들어가긴 했지만 레드 타워 계속 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이머딩거. 이야. 하이머딩거 프리딩. 네. 보드에서 혼자 잘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리 제라스한테 발렸다고 하더라도 딜이 달라요. 바텀은 제라스가 막고 있는데 문제는 탑을 파란 팀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빨간 팀이 점수가 깎이고 있습니다. 와 이 경기가 계속해서 원점이에요. 원점이에요. 네. 자 포탑 파괴하면서 압박 넣어주고요. 이제는 파란 팀이 조금 여유가 생겼죠.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자 제라스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아칼리라서 제라스도 지금 쉽사리 포피 세요. 제라스 세요. 시즈 탱크 저리 가라거든요. 진짜 세다 제라스. 네. 이래서 제라스 하는군요. 나이트 딜이거든요. 이러면 바텀에 누군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럼 탑이 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탑이 가면 되는 거예요. 빨간 팀 다른 분들은. 자 지금 빨간 팀 딩거를 마무리하네요. 마무리. 시간 오래 끌면 좋을 거 없기 때문에 빨리 대격변으로 붙잡아 놓고 마무리. 이게 지금 보니까 잭스 중간 끊었어요. 중간 끊었어요. 잭스가 꽤 잘 컸기 때문에 쉽진 않거든요. 끊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 끊는 거예요. 탑 못 먹게 하려고. 탑 못 먹게 하려고. 지금 이 도미니언은 전멸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격변이 그냥 묶여 그냥 무조건 죽는 거네요. 자 딩거 왔어요. 딩거 왔어요. 아 파란 팀이 딩거 왔어요. 파란 팀 잘 막네. 아 그 사이 제라스가 아칼린 상대 버틸 수 있나요? 정수 마무리 되네요. 마무리 이러면 파란 팀이 바텀까지. 자 이러면 레드 팀이 무조건 탑을 지금 먹어 와야 되거든요.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딩거 이게 딩거 힘인가요? 자 일단 중립거점까지 만드는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탈론 다시 먹어야 되고요. 탑을 못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빨간 팀이 앞서 나가고 있으면 점수 계속 떨어지는 상황. 네. 미리 끊죠. 허리부터 제스는 돌아서 가고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땅 따먹기도 땅을 많이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은 유리한 지점을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전통 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먹게 되면 이거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 경기 끝나지 않나요 지금? 자르반이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나도 지금 너무 어중간한 포지션에 서 있고 점수는 역전됐어요. 아 이거는 중립화 만들었고요. 이것까지 먹으면은 파란 팀이 4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바텀 빼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레드 팀의 본진이 근처이기 때문에 당장은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블루 쪽이 좀 유리해졌네요. 그렇죠. 이거 근데 다시 먹어야 돼요. 본인 팀 땅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바텀 쪽.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숨가쁜 경기를 하려면. 어! 아, 그냥 녹았어요. 타릭이랑 같이 잡아보려고 했는데 타릭 오기 전에 녹았습니다. 네. 제라스 변수.
이게 게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일반 키보드로 했을 때는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기계식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기계식 키보드 필요합니다. 무조건 써야 돼. 이거 클릭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5천만 회까지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렇죠. 5천만 회를 테스트했다는 거지 5천만 회를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더 쓸 수 있어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5천만 회를 썼는데도. 출발! 그리고 안 되면 에이스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한 20시간씩 게임하면 5천만 회 1년 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무상 에이스 받고 네. 또 5천만 원 쓰고 실제로 이런 유명 이런 유명 메이커들은 그냥 에이스 없이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그 정도 써면 되거든요. 되죠. 자, 바텀 위쪽은 진짜 혼자서 돈 받고 있고 아 근데 경기가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라스가 녹이나요. 딩거가 녹이나요. 2대2. 아 제라스 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쪽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5까지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이거는 레드팀이 좀 승부를 걸었네. 네. 근데 여기 본진 근처 저기 어차피 뺏긴다고 봐야 돼요. 여기 어차피 뺏겨요. 여기 어차피 뺏긴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델도 왔고 이게 상대방 기지 앞에 어떤 기지를 점령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게 누적돼야지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도망 못 가니까 시간 끄는 거예요. 진짜 잘 끌었어요. 네.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내 포인트가 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군들이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 끌어서 결국에는 자르반하고 소나 탈론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탑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각 베이스별로 그 이름이 있네요. 경제소, 묘지, 네. 풍차. 표시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풍차는 돌려야죠. 열두기. 네. 네. 돌려보셨나요? 쉽지 않아요 되게. 살인이. 아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상대 기지 안에서 싸우는 그렇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풍차밖에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아니 그게 근데 왜 그렇고 아,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예. 뭐 하림 이런 건 드립이었고 무기 중심이 중요해. 그게 중요해. 달팽이관 버스맵이 심한 분들은 못해요. 키미테 멀미 하니까 키미테 끼고 붙이고 해야 돼. 붙이고 네. 멀미테 붙이고 키미테 붙이고 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우리가 이러거나 말거나 경기가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파란 팀이 불리해요 지금. 네 확실히 불리하죠. 네, 3대 이거 그 수도탑 상황도 네. 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봐왔던 그림만 놓고 봤어는 이거 몰라요. 역전 됩니다 또. 하지만 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시간이 촉박할수록 수성탑을 적게 가지고 있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시간이 끝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점수가 아 시간이 0이 되면? 네 아니 시간이 0이 되거나 점수가 아. 0이 되거나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0이 되면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잘 들어갔고요. 대역전 들어갔죠. 자 지금 신자호가 잘 물어주고 있긴 하지만 레드팀이 3명이 살아나왔거든요. 제가 포탑 근처라는 점. 자 지금 탈론이 아 안 죽어요. 파리기 너무 단단해요. 파리 신자호가 진짜 세네요. 아 파리기 단단합니다. 포탑 힘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 끌기가 중요합니다. 자 설마 죽기 전에 스킬 한번 써야 돼요. 아 쿨 안 왔어요. 소나 잘 버티거든요. 네, 소나 마나 없어요. 소나 마나 없습니다. 중립파 성공. 아 타오가 좀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예 미리 먹고 마무리 되네요. 이런 버틸 수가 있죠. 네. 대신 제라스는 바텀 압박. 파란 팀이 팀차를 점령했습니다. 거점이 역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빨간 팀의 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경기 정말 재밌네요. 공룡 팀을 따로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런 팀도 있어요? 그런 팀으로?
워3 보면 이제 도타 프로팀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우스나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네. 약간 유즈맵도 이렇게 재밌게 즐기라고 짧은 시간 안에 딱 봤을 때 유즈맵선을 넘어서 넣는 퀄리티가 있거든요. 아닌 말고 물렸어요. 이대1 물렸어요. 부시 안에서 들어왔고요. 자 탈론 접아 이대1 이기나요? 이기나요? 진짜 왔어요. 아 3조격까지 마무리하네요. 신짜오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쪽은 제라스의 변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러면 이대1로 버텨주지만 여러분 약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압되었습니다. 제라스 역시 제라스. 네. 자 이대1로 타워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죠. 왔어요 야칼리. 정수 탈게 있고요. 이제 가둬놓고 시간 끌고 크레센도 쓰고 누웠으면 근데 지금 자르바 안에 딜이 없어요. 네. 딜도 약한데? 아 너무 탱 쪽으로 갔나요? 네 태블릿 그렇네요. 아 제라스 너... 자 이거 순식간에 또 역전 나오겠는데? 지금 빨간 팀이 탈론 잡혔어요! 탈론 잡혔어요! 이러면 여기도 먹히 아 제라스가 막고는 있는데 이러면 지금 포... 주전탑이 3개 3대이거든요? 이런 파란 팀이 위하죠. 이게 지금 제라스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해요. 빼야 돼요. 소나 왔지만 지금 다 내려오고 있어요. 짜우랑 잭스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제라스가 수비는 아주 와, 제왕인데요? 나는 안 보이면서 때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게 지금 큰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먹어야 지금 4대1이거든요? 어 이거 경기가 여기서 먹는 중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99대93 어? 빨간색 계속 떨어지고요. 자 죽을 때까지 최대한 딜을 넣고요. 자 지금 하이머딩거가 최대한 포탑을 설치하면서 자기 포탑 지키고 있지만 녹았어요. 이러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아. 저거 먹어도 포탑 부족해요. 자, 근데 AP 아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자르반인데, 지금 다, 뭐죠? 너무 탱탱해요. 그렇죠. 요음을 제외하고는 다 탱탱이기 때문에 녹일 수가 없어요. 대격병까지 들어가면서. 그래도, 점수 하나 가지만 의미 없습니다. 야, 잡혔어요. 이러면 탑은 빨리 먹어야 된다. 역전치게 돼. 근데 이렐리아 백도어. 탑 쪽에 이렐리아. 이렐리아 백도어 때문에 지금 탈이 혼자 지키고 있는 탑을 전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거 제라스가 바텀 막아야 되고요. 네. 가나요? 우선 가요. 우선 가요. 탈 지금까지 넣었고요. 탈이 굉장히 무비가 좋긴 하지만 탈이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일단 중립. 중립까지 만드는 거예요. 네. 뺏은 건 아니고 아직. 누굴 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제 소나가 뺏으면. 그랬어도 하지만. 팀이에요. 네. 이게 이렐리아 백도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럼요. 시간 끌어준 거죠. 제라스 못 오게. 네. 탈론도 뒤늦게 와서. 자 궁극기 쓰고 도망가지 말고 딩거랑 탈론 탈이 쪽이 좀 들어가서 어땠을까. 이거는 아니죠. 끝나겠네요. 네. 진짜오가 너무 탄탄해요. 네. 지금 제라스가 빨리 올라와죠. 지금 이렐리아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라스가 올라와서 탈론 죽으면서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이러면 거의 게임이 기울어졌습니다. 4대1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 팀 점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잭스와 탈론 자르반이 올라가고 있지만 포인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2, 30, 28, 26, 24, 22, 20, 18, 18. 맞는 틀린지 알 수가 없어서 15. 여기서 우와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잘 들어왔다 자 11포인트 남은 11포인트 남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10 하지만 신짜오 등장 신짜오가. 아 짜오 신짜오 오늘 에이스 신짜오 오늘 유메타의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아니요 주인공 저예요 네 4포인트 4포인트 남았어요 3 4 2대2라서 안 떨어지고 서로 네 그렇죠 그렇죠 소나가 그래도 소나가 탑을 한번 막아준 게 컸네 아 근데 여기서 포탑이 뺏기면은 3대2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건 좀 3대2밖에 남지 않은 쪽은 파란 팀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파란 팀이 탈룡이 왔어요 탈룡이 또 왔어요 근데 또 아칼리 등장 아 이게 제라스랑 잭스가 오기 전에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제라스 잭스 빨리 와야 돼요 자 이쿠타 시즌 폭 폭딜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아서 어디 보냐 지금 3대2에요 그렇죠 파란 팀이 떨어지고 있어 4 남기고 지금 4 남기고 버텼어요 야 이게 방패 싸움이 아니라 창 싸움이에요 창 싸움 이 게임은 아 크레센도 막 끝자락에 제대로 걸리면서 점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먹어서 4를 4만 달러 드리면 돼요, 4. 지금 단순해요. 제라스는 그냥 봄만 버티고 모든 챔프 가서 탑을 밀면 돼요, 지금. 레드팀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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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콤 나왔어요. 이러면 바텀 한 명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아카리가 가는데 바텀이 안 오면 4대1이 되면 순식간에 스코어 역전됩니다. 그렇죠. 60대 4인데 59. 계속 떨어집니다. 아, 농구, 우리가 농구 같은 스포츠에서 60대 4에서 역전 안 나오거든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본인이어는 나와요. 왜냐면 점수를 주지 않고 상대방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좀 더 시간 끌고 이런 탑 빨리 밀자고. 야. 자, 이러면 지켜야 돼요. 빨간색 지켜야 돼요. 근데 이미 자르반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라스가 나올 수 있는 시간, 잭스가 올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잭스가 빠르게 그냥 합류를 했어요. 네, 좋아요. 이거 네. 좋아요. 여기는 버틸 수 있거든요. 2대2야 와, 실제하고 너무 세, 실제하고 너무 세. 아, 못 버티, 이거 못 버티. 잭스가 귀환한 게 결국에는 무리수가 된 거죠. 아, 실제하고 너무 세네. 아, 잭스가 귀환한 게 무리수가 돼버렸어요. 제라스가 이런 탑 가야 돼요. 제라스가 탑 막아야 돼요. 제라스가 탑 막아야 돼요. 제라스가 탑 막아야 돼요.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팁니다. 힐 받고. 아, 힐 받았어요. 오래 버티네요. 자, 지금 소나 크레센도 쿨 거의 왔거든요. 10초 남았어요. 순간은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라스 와요, 제라스 와요. 다리기 뺐어요. 제라스 왔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기 마무리. 바텀 버텼고요. 21대 4.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블루팀이 점수가. 급해, 어디 하나 밀어야 됩니다, 지금. 최소한 중립을 만들어야 돼요. 야, 이거 하이버님 잡혀요. 경기 끝날 수 있어. 21. 20. 지금 최소한 중립 포인트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탑하는데 탑을 어떻게 했대. 탑도 지금 다 쫓아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16, 15, 14. 아, 이거 지겠네요. 하나 먹어야 돼요. 와, 빨리. 이런 경기를 받으나요? 졌네요. 이거 끝났네요. 아직 몰라요. 전 알 것 같은데요. 나도. 아직 몰라요. 이게 진짜 몰라요. 아, 근데 먹으러 가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상대가 포탑까지 붙었다네요. 여기서 시간만 끌어주면 블루팀의 포인트는 제로를 향해. 4, 3, 2, 1. 마무리. 제로. 빨간 팀이 승리를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0만원 상금과 부상으로 제넥스 키보드를. 네. 구경할 수 있는. 네. 드릴 수는 없어요. 구경할 수 있는. 네, 저도 구경 못 해봤거든요. 네, 기회를 드립니다. 네, 200만원 상금이면. 아, 200만원도 구경이에요. 그니까 뭐. 아니, 그런 상금 있으면. 네. 주 상금 있으면. 이거 뭐 하라 합니까, 프로그램. 그렇죠.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먹고 놀고 하지. 그렇죠. 점심에 볶음밥도 먹고. 아, 배고프다.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점심을 그냥 집에서 먹었어요. 베이컨 구워서. 어제 제라스가 되게 잘했네요. 제라스도 제라스가 잘했지만 레드팀이 분리할 때 그 판단이 좋았어. 그렇죠. 판단 포인트 자기가 어디로 달려야 되느냐.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도미니언을 아시는 분들이 양 팀이 붙으니까 확실히 긴박하고 재밌는 경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도미니언을 처음 봤는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뭐 지난번에 한번 도미니언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디틀린 숲. 그러니까 원래 했었는데 네. 모르는 상태에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잘 설명도 못하고 이랬는데 확실히 아는 분들 나와서 하니까 긴박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그렇죠. 소환사역국도 그렇잖아요. 네. 재밌는 게임도 있고 재미없는 게임도 있잖아요. 프로들이 하는 경기 명경기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 도미니언도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저 어떤 긴장감, 빨리 먹어야지 막 이런 긴장감 때문에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서. 그렇죠. 도미니언도 활성화만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요즘에처럼 뭐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서치해서 이거 서치해서 즐길 수가 있어요. 네. 서치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과 한번 도미니언 해보세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요즘의 개념보다는 그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모드. 네, 장르. 게임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사실은 하프라이프의 모드라는 거 아시죠? 제가 총 게임 못 해가지고. 아,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 아시잖아요. 네, 알죠, 알죠. 그게 원래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앱처럼 하프라이프라는 게임 안에 모드예요. 그런 모드를. 진짜요? 네, 모드를 누가 만든 건데 그 너무 히트해서 그걸 다른 게임으로 다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카오스가 워3의 모드잖아요. 롤, 카오스라는. 롤. 그렇지, 카오스라는 것 때 도타가 나오고 아예 롤을 만들어버리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카오스도 생각. 마찬가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경의 도미니언 함께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AP 신짜오에 대해서 또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풍차가 중요하다. 풍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력 없이 안 되는 거 없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 노력을 하신다면 풍차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좀 멀미나시는 분들은 키 밑에 붙이시고. 네. 그게 이제 남성분이 키가 크면 그 침대가 싱글로 안 돼. 형은.
나는 내 싱글로 되지. 해보셨어? 실제 해보셨어? 왜 자꾸 툭툭 쳐? 넘어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탈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